제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내 얼굴이 이뻐진다라는 거를 지금 얼굴과 이따 나가실 때 얼굴은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혹시 핸드폰 있으시면 지금 상태에 내 얼굴을요 지금 있는 그대로 각도로 찍어주시고 끝나고 나서 내 얼굴 한번 찍었을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핸드폰 있으시죠? 다 지금 얼굴 한번 남겨주세요. 거울 찍어. 나 찍었나? 내가 집에서 피부가 그렇게 좋지만 오늘 받고 나시면 그때보다 집에서보다 더 못하다는 걸 한 번 더 느껴보실 수 있고요. 김치 아, 찍어주시는 거? 너무 가까이 찍고. 아니 가까이 찍는 거 제일 셀카가 제일 좋은 게 얼굴이 제일 크게 나왔을 때 이제 지금 얼굴과 끝났을 때가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 찍었을 때 완전 비교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거고 같은 화장을 하시더라도 지금 얼굴 보시면 윤기가 난다는 그런 느낌 많이 못 받으시잖아요. 근데 같은 화장인데도 이따가 보시면은 윤기가 난다, 그다음에 광이 난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거울 찍으세요. 다 찍으셨어요? 네. 여성분들은 사진 찍을 때 제일 좋죠? 이렇게 막 찍고 있으면 다 날 찍는 것 같아서 되게 무서워요. 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썸타는 피부 기초다지기 시작. 썸타는 피부 기초다지기. 네, 썸타는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남자랑 여자랑 괜히 이제 사랑하는 사이 되기 전에 썸탄다고 이렇게 좀 막 요즘 하는 말인데 요 썸타는 피부라는 게 여성분들은 피부만 좋으면은 저 영원히 그랬어요. 여자는 피부, 머릿결, 마음이 제일 좋아야 된다. 눈, 코, 이쁜 거 소용이 없대요. 근데 피부만큼은 제일 좋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요 조보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뷰티클래스 체험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자라면은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배워간다라는 이런 제가 많이 마인드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백화점에 갔을 때 사람들이 좀 안 꾸미고 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시선이. 근데 내가 돈이 없지만 피부가 좋고 유리하고 되게 잘 꾸미고 다녔을 때는 대우를 받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외모 시선 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제가 많이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자라니까 여자라면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썸타는 동안 피부 만들기 지금부터 들어갈 거는 뭐냐면요, 저희랑 이제 다 빼고 정말 간단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 중요한 포인트만 짚을게요. 클렌징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클렌징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중세안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중세안 안 하시잖아요. 잘 포클렌징 피곤하면 하고 아닐 때는 그냥 세수 안 하고 주무실 때 많잖아요.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클렌징을 꼭 제대로 배워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피부 진단이라고 해서 피부 진단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이거 피부과 가면은 진단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인 진단 모델분 한 분으로 해서 간단하게 진단 한번 해드리고 더 전문적인 그런 진단을 저희 사무실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때 한번 보시면 피부과에서 하는 그 야누스라는 게 기계가 있어요. 천마자 기계가 있는데 얼굴 들이밀고 얼굴 전체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1800만 원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비교하는 게 있으니까 오늘 어떤 건지 간단하게 비교만 하셔도 아 다르구나, 클렌징이 얼마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 요즘에 동안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얼굴이 크면 돼야 안 돼요? 조금 네, 얼굴 작아야 되죠. 네, 그래서 스펠 체험. 이게 5000년 헌신 마사지인데 5000년 헌신 마사지인데 귀족 마사지라고 해서 얼굴이 작아지는 마사지예요. 요 마사지 하는 방법, 시간 얼마 걸리지 않고 홈케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셔서 피부과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안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케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선생님들 보시면 나이가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잖아요. 한창 노화가 진행되고 빨리 하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케어를 넣어서 우리 오이 LG 세안 건강에서 오이 브랜드에 이렇게 고가 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만족도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뷰티 전문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백화점이나 일반 시중 가시면은 테스터를 어디다가 해요? 손에다가 하잖아요. 손에다가는 뭘 발라도 좋아요, 그죠? 근데 얼굴에 직접 바르기는 되게 꺼려하시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는 손이 아닌 얼굴에다가 직접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 셀프케어 이런 거를 많이 배워가셔가지고 지금보다 더 젊어 보이는 얼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렌징 시간은요, 앞에 보시면은 핀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핀이 있죠? 네. 요 핀을요, 오일이 묻을 수 있으니까 머리가 안 묻게끔 싹 올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앞에 핀 있으시죠? 네, 요걸로 머리 위를 잘 찍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핀 부족하시면 잔뜩 있으니까 한 10개씩 꽂으셔도 돼요. 10개씩이라. 네. 일단 한
100개 가져왔으니까. 박근혜 아닌데. 옆머리도 그렇고 웬만하면 최대한 안 묻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핀더 필요하시면 괜찮으세요? 여기 클렌징 오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묻으실 수 있어서 바로 집에 가신다면 상관없는데 또 외출을 하시거나 했을 때 오일이 묻으면은 그런 불편한 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클렌징 안 하고 위에다 나는 화장하고 싶어요. 클렌징 안 하고 위에 화장하신다고요? 우리는 메이크업 시간이 아니고 기초 케어 시간이기 때문에 클렌징부터 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할 거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내 얼굴은 요즘에 얼굴에는요 웬만하면 손을 대지 말라고 해요. 손을 많이 댈수록 빨리 주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손으로 세수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손부터 씻어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못 씻잖아요. 손을 먼저 닦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기 물티슈를 가지고 손을 먼저 닦아주세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